컵가 어딜 가냐? 컵가 아니야, 자동차란 말이야. 야, 헛소리 하지 마. 너 차도 올라올 일이구나. 그렇다면 그 자동차 실력을 좀 보여주겠어? 좋아, 잘해, 붕붕. 안 찐다고? 야구른데. 아름답지? 내 몸에 선크림 좀 발라줄래? 응? 어? 봉봉이 햇볕에 탈까봐? 안녕, 궁금. 그게 아니야. 궁금이 까무러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걸 미키가 데려와줬단 말이야. 아, 궁금. 아까 놀려서 진짜 미안하다. 정말이야? 고마워. 난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. 미안해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사과해야지. 화해한 기념으로 우리 함께 놀자야. 거였는데 낚싯바늘도 떼가버렸어. 아까웠어. 이만한 거였는데. 더 큰 거 아니었어? 아니야, 이만했었단 말이야. 왜 그래 미스터? 저게 뭐야? 상어야. 큰일이야. 야, 너 큰일났다. 엔진을 망가뜨렸어.
함께 당하자고. 어. 바늘이야. 그래? 아까 낙타가 놓친 물고기야. 어서 빼주라고. 잘했어. 그래, 생각이 났어. 어디선가 공구 갈더라니 바다 물 속에서 내가 까무러쳐 있었는데 밀어 올려준 바로 그 물고기란 말이야. 그렇게 해서 떠오른 공구를 빅치가 발견했고. 고마워, 상어구. 너무 이빨 드러내지 말고 웃으란 말이야. 가볍게 하려고 툭하면 구멍을 낸단 말이야. 내 참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놈이라니까. 자, 꿈을 깨지 말고 가라 인마.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? 들어봐. 응? 야, 이 못된 놈아, 임마! 또 못살게 들먹고 있어. 으참! 또 너희들이구나. 이놈아. 그만둬! 아유, 아프다구요! 쓸데없이 참견 마! 이 당나귀는 진짜였어! 이 개이름 맹! 잠깐만요! 제가 이 당나귀 대신 일을 할게요! 뭐? 니가? 아니, 붕붕! 염염아! 그럼 어디 일을 해봐라!
오늘같이 지나는 날은 다시는 없을 거야. 너희들 계속 있어다오. 어? 여,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. 뭔데? 저 당나귀한테 좀 더 자상하게 대해주세요. 뭐라고? 야, 잘 들어 너. 저 당나귀를 내가 큰 돈을 주고 사온 놈이란 말이야. 야, 저놈을 구워먹고 삶아먹고 내 마음이야.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. 나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왔지만 잘못된 일은 전혀 없었다 녀석아. 난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.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무서운 일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. 뭐라 그래? 다 틀렸어. 저 아저씨는 말이 전혀 안 통한다고. 글쎄 말이야,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다고 큰소리 치고 있어. 난 무서운 거 투성인데. 좋아, 어떻게든 해보자고.
우리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드리자. 정말이야? 그래, 가자.
눈에 회오리가 심했어. 우리가 정신이 들었을 때 너희들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지 뭐냐. 그렇지만 발자국이 남아있길래 급히 뒤따라왔어.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. 그렇지 미스터? 그렇군. 이렇게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. 그래. 걱정 안 하게 되는 희망의 돌. 그래,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걸면 안 된다 이거지. 외로운 유령. 지쳤을 뿐이야. 괜찮아. 우리가 모셔다 드릴까요? 아니, 그럴 것까지는 없어. 고마워요, 도련님. 저 할머니, 응? 혹시 이 근처에 우리 잠재워줄 만한 곳이 없을까요? 아, 그런 곳이라면 저기에 가면 돼. 할머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실례합니다. 잠깐 캣!
환영해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밤에 즐겁게 댄스 파티를 시작해요. 덕분에 오늘 밤 너무 즐거웠어. 그랬지. 이상해. 그게 꿈이었나? 미스터! 미스터! 너 어디니? 미스터! 이제들 일어났군. 할머니. 할머니가 우리들이 잠잘 곳을 가르쳐 주셨어. 저기에... 성같이 큰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성이? 옛날에는 있었지. 네. 옛날에? 그래, 아빠, 엄마를 먼저 여인 한 소녀가 혼자서 살고 있었어. 그런데 그 소녀는 외롭게 늙어서 죽었어. 예? 그 다음에 성도 무너져버렸는데 마음씨 고운 사람이 지나면은 그 성이 보이지. 마음씨 고운 사람? 그래, 저길 좀 봐. 파줄 파출부가 아직 오지 않지 뭐냐, 글쎄. 아줌마, 어디로 나들이 가세요? 교회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그동안만 애를 봐달라고 부탁했는데. 아줌마가 돌아오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쯤 걸리죠? 글쎄, 4-5시간쯤 걸릴까? 그러면요, 애보는 가정부가 올 때까지 우리가 애를 봐드릴까요? 그럴까, 걔? 그래, 좋아. 그래 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텐데. 자, 간식은 마음껏 먹어도 돼? 그럼 부탁해요. 키티야, 얌전일 거라. 그럼, 다녀올게. 다녀오세요. 보통이 아니네요, 그치? 장난 정도가 아니야.
붕붕 잠깐만 보고 있어. 나 목이 말라서 물 마시고 올 테니까 말이야. 뾰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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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키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? 모르다뇨? 무슨 말이죠? 그 키티는 개구장이로 유명한 애야. 개구장이로 유명해요? 오늘도 온다고 약속한 파출부가 안 왔잖아. 틀림없이 겁이 나서 안 온 게 뻔하단다. 네? 그런 줄도 모르고 애를 맞다니. 재수도 없는 거지 너희들이. 붕붕 우리 도망칠까? 그러게. 키트를 잠재워놓고 도망치자고. 글쎄, 잠이나 들어주긴 할까? 웃는 이 얼굴 보고 도망 못 치겠어, 걔. 옳지, 걘. 키트를 안고 내 등에 타. 내가 유모차 대신 해볼게. 사는 애가 아니야.
버리면 거뜬하다고. 어이, 지독한 수풀이야. 잠깐. 자, 이제 뽑아줄게. 잠깐 동안만 참으면 금방 뽑혀, 알았지? 하나, 둘, 자! 이상한데? 이러면 안 돼. 어쩐지 이상하더라니. 붕붕 넌 꼼짝 말고 버티고 있어야 돼. 그치만 당기면 막 아픈데 뭘. 야 참 한심하구나. 좋은 기회다. 내가 이빨을 빼주고 붕붕에게 신세 빚을 지어두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된다. 얘들아 얘들아 왜 그러고 있지? 중치가 아파서 고생하고 있어요. 오 중치, 너희들은 운수도 좋아요.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치 박사라고요. 정말요? 뽑아주세요. 아 그랬지. 어디 좀 볼까? 자 입을 벌리고. 오호 이거 아주 심하구만. 당장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게 돼. 아니 뭐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이상에 이미 뽑은 거라 같아요. 이런 것 좀 내가 뽑으면 간단해. 간단하다고. 아 간단해. 예, 그러면은 지금부터 너를 내 조수로 임명한다 알았나? 이 밧줄을 함께 당겨야 돼요. 자 어서. 그러면 시작한다. 당겨라. 아이고, 아이고, 진정. 아이 정말로 괜찮을까요? 이러면은 이걸 쓰면 그 어떤 충치라도 금방 뽑힐 게다. 작업 끝났음. 좋아, 그 바위를 내려뜨려라. 시작. 버티고 있어야 해. 알고 있어. 이번에도 안 뽑히면 나도 책임하지. 발진! 아프기만 하고 아직도 안 뽑혔어요. 이 방법도 틀렸어. 이쯤 되면 최후의 수단이야. 이젠 이 방법밖에 없다 이거야. 사고 안 나겠어. 내게 맡기죠.
산산조각났다. 아니, 아 이상하네. 어떻게 된 거야? 입을 열어 열어봐. 아이고 고참 이상해. 왜 말하지 않을까? 아유 왜 이렇게 되지? 과학힘도 소용이 없도다. 남은 건 주술밖에는 없어. 진나마 힝나잉 하늘에 내리쳐서 땅에 쓰레기 전진. 아하 이리로 어쩌면 좋담. 진나마 힝나잉 뽑혀라 이빨 부서져라 이빨. 자 이걸 과학힘으로 해라. 아하 충치가 부서졌다. 자 그럼 이제 나쁘지 않을 테지. 입 열어봐요. 아파요. 이가 아파요. 어, 이젠 절망이야. 내 주술에 마력도 안 통해. 왜들 그러죠? 숨쉬가 안 먹혀서. 저런 가엾어라. 배고프지? 이거 줄게요.